근데 여보야 그 손에 든 거 뭐야? 맛있어요? 내가 한번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다. 뭐냐면 루손섬이 진짜 크고 인구가 진짜 많더라. 처음 해봤어. 피클 같은 건가? 어, 피클. 우리 아들은 또 뭘 찾고 있나? 여보 뭐야 이거? 아 이거 오이지라고 한국 음식인데 오. 오이를 설탕 소금 식초에 절여서 양념을 만들어서 먹는 거야. 처음 해봤어. 피클 같은 건가? 아 피클 맞아. 피클 좀 비슷해. 이렇게 해서 한 이틀 정도 절여 놓으래. 이렇게 섞어서 섞어 놓는 거지. 이틀 정도를 절여놔야 되는 거야? 어, 한 이틀 정도? 이틀 후에 개봉하겠습니다. 바쁘구만 바빠. 와 진짜 바쁘다 오늘. 아침에 항상 정신이 없어. 오늘 애들 도시락 싸느라고. 이거 감자하고 양파하고 계란 그리고 맛간장 하느라고 바빴어. 너무 늦었어 지금. 아침 풍경이 엄청 이뻐요. 아 너무 이뻐. 이런 풍경을 보면서 살고 있어 진짜. 일단 이럴 때가 아니지. 애들 빨리 학교를 데려다 주러 가겠습니다. 엄마, 항상 우리가 이쪽 길로만 다니면은 여기는 여기 길만 있는다고 생각할까? 여기가 우리 집 뒤에 길인데 주차장까지 빨라. 근데 여보야 그 손에 든 거 뭐야? 아침에 애들 도시락 싸고 우리 먹으려고 좀 많이 만들었거든? 그래서 오늘 이따가 우리 세차장 가야 되잖아. 그 배고파가지고. 맞아. 그냥 가져왔어. 세차장에서 먹으려고 싸왔어. 잘했자. 맛있겠다. 밥 먹는 한국인. 흔한 두마게티의 세차장을 보여드릴게. 조이 앞차에 타 있어. 넌 또 왜 여기 타고 있니? 우리 아들 맨날 아침마다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먹네. 와 한국에서 신경 좋은 세차장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필리핀은 세차장도 이렇게 너무 좋아요. 우리의 힐링 장소. 세차장이랑 카페랑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시원해. 세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 진짜. 커피를 하나 시킬까? 물병을 씌워놨어. 이거. 와. 이 세차 엄청 깨끗하게 해줘야. 항상 저희가 애용하는 곳인데 너무 깨끗하게 해줘요. 그리고 세차장 풍경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두마게트의 흔한 세차장의 모습입니다.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뷰를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자기 다 시켰어? 애들도 학교 가고 뭔가 이 평화가 찾아왔어. 우리의 평화로운 시간. 맞아. 그치? 아 이제 우리가 두마게티를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 세차장도 그리울 것 같아 나. 그립지. 이런 뷰를 가진 세차장이 또 어디 있겠어. 우리가 두마게티에서 한 2년 정도를 살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들었어. 맞아. 진짜 처음 두마게티에 왔던 그날이 너무너무 생각나고. 그래 진짜 맞아 맞아. 내가 한번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다. 뭐냐면 우리가 처음 이제 한국을 떠나서 필리핀으로 와서 마닐라에서 잠깐 한 며칠 머무르고 두마게티로 자리를 잡았잖아. 그거를 우리의 그 아름다운 필리핀에서의 그 두마게티에서의 추억을 짧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더라고. 그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 여보가 만들어. 루손섬이 진짜 크고 인구가 진짜 많더라. 정말 상상 이상이야. 왜냐면 내가 구글 지도로 이렇게 보면은 지방도시는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으면 그 조금 도시들이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바다 해변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있거든. 근데 루손섬을 구글 지도로 딱 봤는데 정말
많고 인구가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 역시 확실히 필리핀의 그 캐피탈. 필리핀의 수도인데. 그곳에서 집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살 동네를 찾아야 되고 학교를 찾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마닐라를 갈 수가 없고. 그렇지. 어디 렌트하시는 분이나 어디 학교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구독자였으면 좋겠다. 아, 너무 좋지 그럼. 맛있어요? 아침에 가져온 밥이에요. 역시 밥이 최고야. 밥을 먹어야지. 아님 네? 애들을 야채를 계속 섭취를 하게 하려고 밥에다가 감자하고 양파를 엄청나게 많이 넣었어. 잘했어. 너무 배고팠어 나 지금. 건강에도 좋고. 맞아. 아 그나저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필리핀에서 사는 시간이 하루하루가 아까워. 금방금방 간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는 게 애들이 너무 많이 컸어. 필리핀에 사는 동안. 맞아. 그래서 아쉬워. 애들도 많이 크고 우리도 빨리빨리 늙어가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엄청 빨리 가는데 또 맞아. 따지고 보면 1년이 또 너무나 빨리 가고 벌써 1년, 야, 필리핀 온 지 1년 됐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2년이 곧 다가오고 있어. 맞아. 한 세 달만 있으면 2년이야. 필리핀 온지. 아, 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우리 처음에 필리핀에 왔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지. 두마게트에서도 적응을 했어야 됐고 너무 힘든 일도 많았고 재밌었는지 많았는데 맞아. 지금 지나면 또 다 추억이잖아. 추억이야. 근데 마닐라에 가서도 또 우리의 또 새로운 또 추억들을 또 쌓아봐야지. 이제 또 적응해야 돼. 맞아. 다시 적응해야 되고 두마게트는 되게 작은 도시지만 무손섬은 굉장히 큰 도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해봐야지 뭐. 그래도 뭐 우리는 도시에 살다 온 사람들이잖아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또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 우선섬에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도와줄 거야. 우선섬에 사시는 분도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진짜 신기한 게 마닐라 쪽에 놀러 가면 구독자분들이 진짜 많이 만나. 맞아. 그치? 거의 매일 한 분씩은 만난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넓은 우선섬에서. 우선섬이 넓은데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러게. 기타 연주자네 우리 대리원. 한참 걸렸다 그치? 되게 꼼꼼하게 해주신 것 같아. 와 멀리서 봤는데도 반짝거려. 세상에 너무 깨끗한데? 대박입니다. 얼굴이 다 비치네. 엄청 깨끗해요. 엄청. 우와. 내가 필리핀에서 세차를 한 두세 번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좀 느낀 게 있어. 굉장히 꼼꼼하게 깨끗하게 해줘. 맞아. 정말 꼼꼼해. 맞아. 그치? 꼼꼼하게 해줘서 고맙고. 가성비 짱이야. 그치? 가성비 짱 최고. Happy days passing through.